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료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립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떠나는 겁니다. 교수님들 입장에 서게 되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전공의들은 나갔고 환자를 보는 그런 임상에 드는 이런들 시간도 많아지고 제정신으로 생각해보면 내년도 전가하는 여러분들 학생들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거고 그게 떠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박봉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완전히 다 파괴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국립의대 교수가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그럼 개원이로 여러분들 의대 교수 시키겠습니까? 개원이 가운데 여러분들 잘하실 분들이 뭐 하려고 여러분들 낮은 박봉에 의대 교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의대 교수 가면 누가 교육시키죠? 아, 개원이 불러서 교육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질은 윤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질이야 뭐 관계없는 거 사람 숫자만 만들면 되니까. 이 강원대학교 현장 리포트입니다. 벌써 강원대를 보면은 강원대가 다른 지방 국립대 의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언해 줄 겁니다. 의료 사태 이후에 20명이 떠났고 8월에 3명이 더 떠나는 겁니다. 그냥 대표 사례에 속할 겁니다. 올해 9월 달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날 개시됐는데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제초 요청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 커녕 의료 사태 해결을 명목으로 수도권 대형 병원을 짓기 위한 대책을 강요해서 강원 의료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다른 지방대 여러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역 의료를 지키던 동료 교수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강원도를 떠나고 있다. 경상남도를 떠나고 있다. 전라남도를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냥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 대표 사례인 거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 이후에 현재까지 20여 명의 교수가 강원대 병원을 떠났고 8월에도 교수 3명이 사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는 당장 강원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고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학생들이 이름도 늘어나더라도 교육을 못한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떠나가지고.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근거 없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즉시 취소하고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게 강원대 사례만이 아닌 겁니다. 이 사례가 지금 지방대 국립의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상진 성남시장이자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강원도 지방의 중심 의료기관인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줄줄이 사직으로 인해서 지방의료를 살려야 될 판에 오히려 지방의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작금의 한심한 의료대책을 즉시 중단하고 무지하고 목소리만 큰 선무당을 뺀 전문가들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용단을 정부 책임자들은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정부 책임자라는 게 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만 문제 해결자지 그 밑에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그것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다 얘는 뭐죠? 그냥 예 하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 내리는 대로 그냥 예 몰모토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죠. 윤 대통령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셔가지고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지방의료까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교수가 없는데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시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이분이 현재 여당 국민의힘 출신의 성남시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옛날에 지냈던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료인 출신의 지방자치단체 여당 지방자치단체가 포문을 이 정도로 여는 겁니다. 그냥 정신 나간 여러분들 실무자들 다 여러분들 옷 벗기고 세 사람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직 의사분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응급센터 권역별 응급센터가 당국대학교 여러분들 천안당국대학교 그다음에 또 뭐 천안순천항병원 강원대 속초의료원 이런 데가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응급의학과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응급 중환자를 대체했는가 하면은 인턴인 몇 명이 동시에 당직을 쓰고 물론 큰 병원이지만 그러면 환자가 도착하면은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이 환자를 보고 어느 과에 해당하는 환자다 생각하면 바로 그 과에 전공의 해당 낮은 연차를 부르고 낮은 연차가 봐서 또 해결이 안 되면 윗연차를 부르고 간단한 골절 등은 놔두는지 아니면 급한 치료면은 충수염이 오래된 환자라면 3년차 정도 불러서 같이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응급의학과가 없어지면 다른 과가 보면 그 다른 과도 응급실과 외래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과가 모두 파행적 운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가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하면 다른 과의 사람들이 차출되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부 관리들이 응급의학과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 다른 과의 선생님을 응급의학과에 투입하면 됩니다. 이런 막말 하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예, 열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과 사람들 차출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과도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 모두 파형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붕괴는 한 달이 안 됐어. 결국은 응급실 폐쇄하고 외래와 외래를 통한 수술로 아마도 변경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이되는 겁니다. 응급실이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여러분들 진료과들도 타격을 받아서 여러분들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응급실 돌리면 각각 교수분의 낙근무 동안 제한받기 때문에 더욱더 환자 처리량이 떨어지리라 봅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겁니다. 응급의학과가 여러분들 1차 방어선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은 정부 관리들의 편리한 생각대로 다른 여러분들 진료과 여러분들 교수님들이나 전문의들을 차출해가 사용하게 되면은 낮 시간 동안 여러분 그분들의 수술률이나 이런 분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하다가 지금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과 선생님들 여러분들 차출이가 사용하면은 정상 근무해야 되는 낮 시간 동안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고집과 아집의 마지막 귀착지자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를 이제 보게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행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